한달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보살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서울 신림동에 선교사들의 임시체류를 위한 메소디스트 웨슬리하우스를 개관했습니다. 단순한 게스트하우스 개념을 넘어선 선교센터와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속적인 섬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전 세계 2만 8천여 명. 기독교 대한 감리의 파송 선교사는 75나라에 1,268명에 이르고 비자와 건강 문제 등으로 임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부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서울 신림동 제2선교관의 2층을 확장해 이번에 메소디스트 웨슬리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지난해 신림 선교관 1층과 지하를 개소한 지 1년 만에 건물 전체를 선교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시 귀국해서 머무를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선교사들. 이들을 위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으로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총 7개의 선교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역의 지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홍성국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대표회장은 이번 선교관 개관에 대해 작게 시작한 사역이 확대돼 더욱 많은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이 돼준다는 것에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국 대표회장은 개인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사회성화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통째로 우리가 오픈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작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은 엄청 큰 감동을 받는 거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웨슬리 선교관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총 326명. 선교지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이들에게 재충전과 선교 교류의 장을 열어준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사역에 선교사 가정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녀의 병 치료를 위해 고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최병훈 김영미 선교사 부부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 중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 귀국한 엔정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진학을 위해 온 말레이시아 박종동 선교사의 딸 박연수 씨, 모두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또 교회 개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관들도 있는데 거기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뭐 예. 근데 여기 우리 조정진 목사님이 저희가 좀 오래 아이 치료차 오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했더니 아 걱정하지 말라고 오기만 하라고 그 얘기 그 카톡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곳에서 잘 머물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잘하고 다시 저희가 돌아갔을 때는 그곳에서 이게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신 우리 목사님이야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또 가서 네 섬기겠습니다. 작은 섬김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이 네,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잘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고 집이 없어서 네 여기서 잘 지내고 목사님이 또 밥도 좀 제공을 하셔서 너무 감동도 받았고.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상임이사는 선교관 사역이 곧 다음 세대를 위한 큰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조정진 상임이사는 각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해 후속적인 지원이 아직 부실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MK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능을 좀 확대해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만 묶는 시설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또 와서 편안하게 쉬고 그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으로 우리가 이 선교관을 제공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고국을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선교관, 이 숙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의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독교 대안 감리의 목회자들의 선교사 지원 사역.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방 한 칸이라도 더 마련해 돕겠다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 본부. 이 섬김을 통해 선교사 가족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더욱 따뜻한 기억을 품고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